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후쿠오카 관광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후쿠오카 수상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나카스에 있는 대아이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남의 다리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날 이곳에서 좀 사진 몇 장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그런 취지로 온 건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후쿠오카 수상버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이참에 한번 같이 촬영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후쿠오카 수상버스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고요. 30분에 1000엔입니다. 30분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실제로 타보면 체감상 30분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곳에 오셨을 때 한 번쯤은 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타면서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게 되고요. 배를 타고서 이 주변을 돌면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중에 노래도 불러주시고요. 여기는 어떠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도중도중에 나오는 노래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제 음성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가이드분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내용은요, 지금 앞에 보이는 다리가 대아이밭이라는 다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참고로 대아이밭이라는 것은 만남의 다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건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왼쪽이 나카스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니시나카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카스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경치도 꽤 매력적이니까요, 잠깐 그 경치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그리고 정면에 빨간색을 띠고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진행하면서 큰 모습도 보실 텐데요, 캐널시티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종합 복합 문화 상업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고 계신 저 장소에서 후쿠오카에 가면은 나카스에 야타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자리에 야타이가 들어서게 되고요, 낮에는 야타이를 볼 수 없고요, 저녁 5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가이드분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캐나시티의 조금은 큰 모습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왼쪽에 어떻게 보면 계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큰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건물이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아크로스 후쿠오카라는 건물입니다. 그 내부에는 쇼핑몰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요, 도심 속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이 가능합니다. 도심 속에서 등산이 가능하다?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아크로스 후쿠오카 등산 영상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면에 눈에 띄는 빨간색을 띄고 있는 타워가 하나 보이는데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하카타 포트 타워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서 경치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야경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카타 포트 타워의 모습 잠깐 같이 눈에 한번 담아 보실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지금 보고 계신 곳은 하카타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선착장이 있었죠? 그곳에서 탑승을 해서 나카스를 보고 캐널시티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다 보면은 하카타 포트타워가 보이는 베이사이드 플레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은 후쿠오카타워를 잠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보이는 거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코스가 바로 이 후쿠오카 수상버스의 코스입니다. 이제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셈이 되는데요. 사실 돌아가는 길이 같은 길을 가는 거긴 하지만 또 보면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어서 하카타 포트 타워가 보이는데요. 아까 보셨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곳 하카타 포트 타워 근처에는 나미하노유라고 하는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완간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백엔스시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을 베이사이드 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이 또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살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구경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도심에서도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광 코스 짜시는 분들은 이곳 참고하셔서 가시면 꽤나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조금은 특이한 양식의 건축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이름은요, 말 그대로 후쿠오카시 아카렌가 문화관입니다. 여기서 아카렌가라는 건요, 일본어로 붉은 벽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카페 하나가 보이는데요. 수상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저의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은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소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종종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상공원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 도시락이나 먹을 것들 조금 사서 나카스강 바라보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후쿠오카 수상버스의 코스가 마무리가 되고요. 후쿠오카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카스나 텐진 중앙공원 가시는 분들은 꽤나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그다지 오래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 번쯤은 타보면 괜찮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